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누크 기즈모 하나를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프레퀀스 세퍼레이션이라는 기즈모인데 주로 뭐 스킨톤을 좀 보정을 할 때 사용하는 기즈모예요.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인스톨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스톨이 되셨다면은 지금 예제를 이용해서 프레퀀스 세퍼레이션 기즈모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 피부톤의 영역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주름이 좀 많고 좀 거칠게 되어져 있죠. 이 부분을 조금 전체 기준을 이용해서 보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미리 인스톨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러오시고 지금 인풋이 두 개가 있는데 마스크 인풋과 이미지 인풋이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 인풋을 연결하시고 자,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보정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한 마스크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마스크는 뭐 로토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기타 루미너스라든지 키어를 통해서 블랙 앤 화이트 마스크를 뽑아서 연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토스코프 하기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HSV2를 이용해서 이 손 부분만 가능한 손 부분만 좀 전체적으로 마스크를 추출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컬러에 HSV2를 이용해서 일단은 손 부분만 추출할 수 있는 지금 주위의 배경하고 좀 구별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이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에 먼저 소스 컬러에서 피킹을 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클릭한 상태에서 약간 평균값, 해당된 평균값의 영역들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피부톤에 해당 영역을 추출했어요. 자, 추출이 되셨다면은 A키를 눌러주시면은 지금 현재는 디폴트로 휴의 상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레디시한 영역까지도 같이 이렇게 알파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원하는 손 부분만 추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구별할 수 있는 영역이 지금 휴하고 휴의 영역하고 지금 약간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밝게 영역이 지금 레디시 톤이를 할지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좀 밝게 영역이 좀 다르죠. 그래서 휴와 브라이트니스, 휴의 세츄레이션, 세츄레이션도 한번 볼까요? 여기에 세츄레이션의 레인지 세츄레이션보다는 휴의 브라이트니스가 바로 한 번에 추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 추출은 휴와 브라이트니스 영역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추가적으로 조정하고 싶다면은 휴의 영역과 아래쪽에 가시면은 여기 브라이트니스 영역에 어저스트먼트를 통해서 조금 마스크 영역의 범위를 좀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브라이트니스는 약간 좀 범위를 조금 넓히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옵션만으로 정확하게 손만을 추출할 수는 없어요. 나머지에 지금 방해되는 영역들은 나중에 로토로 블로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충분히 정도로 영역에 결정하시고 롤오프를 통해서 약간 저희들 조정하고자 하는 영역의 부분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휴의 영역은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HSV를 통해서 저희들이 톤을 조정하고자 하는 영역의 범위를 마스크로 추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다면 자동적으로 HSV는 알파를 만들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을 자,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영역은 지금 블랙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로토 페인트 하시고 여기에 알파 설정하시고 아 죄송합니다 알파 설정하시고 이 부분을 제가 필요한 영역만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영역은 지금 이 부분들은 알파는 블랙으로 하시고 인버트를 하시면은 다른 쪽 영역은 알파에 포함되지가 않죠. 자, 이 HSV의 영역은 휴와 브라이트니스 세츄레이션을 통해서 마스크를 추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로토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틸로 할 때는 크게 우리가 동영상으로 항상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항상
마스크를 사용할 때는 좀 러프한 영역에 주의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건 당연히 로토로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영역은 이 나중에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이 해당되는 영역은 마스크가 이렇게 떨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떨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영역에 살짝 블러를 주셔야지 떨림 없는 마스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블러를 연결을 하시고, 자, 이렇게 연결 다시 RGB 모드로 오신 다음에 자, 마스크 모드로 반드시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저장을 하신 다음에 여기 프레퀀시 세퍼레이션 영역에 옵션을 열어주시면은 뭐 간단해요. 여기 블러의 수치값을 좀 높여보도록 할게요. 자, 블러가 이렇게 포사시하게 블러링이 지게 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부톤의 영역에 디테일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디테일들을 좀 살려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영역에 블러와 디테일을 서로 조정을 해가면서 피부톤 어느 정도 중점을 찾을 때 영역에 옵션 값을 추가적인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약간 뭐 엄청 100% 효과적이지 뭐 완전하게 결과물을 내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블루는 조금만 줄이도록 할게요. 마스크 뭐 가능하다면은 깨끗한 영역에 있는 로토를 이용해서 뭐 사람 얼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주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조정을 할 때 뭐 로토가 좀 필요하겠죠. 이 부분도 저는 그냥 HSP를 사용을 했어요. 자,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설정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일 기즈모를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옵션일 뿐이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피부톤의 영역이 레디시 영역이 조금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생동감 있는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스킨톤을 좀 추가적으로 보완해 주시면은 그래도 훨씬 더 조금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약간 똑같은 마스크니까 마스크 연결하시고 조금 약간 레디시의 영역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도록 할게요. 경우에 지금 이미지가 좀 밝기 때문에 블루와 그린을 좀 내리고 살짝 레드톤 영역을 조금 강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자, 기존보다는 뭐 어느 정도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죠? 단순히 블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꽤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블러의 양과 그리고 여기 디테일 영역들은 또 원본이 좀 살아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적정 정도의 약간 중간값을 잘 조정을 해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기존 하나만으로 뭐 모든 스킨톤 피부 뷰티 작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노드를 또 이렇게 노드를 짜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유용할 실무에서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교를 하시면은 그래도 많이 달라졌죠. 비포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유용한 기즈모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디테일을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할 것 같으면은 뭐 따로 3D를 동원하든지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그냥 이미지 자체에서 조정할 때는 이 기즈모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참고 비슷한 경우긴 한데 제 유튜브에서 코스메틱 룩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여기도 한번 지금 해당된 기즈모하고 같이 연동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기즈모를 만든 아티스트의 유튜브 사이트에 보시면은 제 강좌와 함께 여기 아티스트가 스킨 리터칭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